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안녕하세요, 레이나 딴입니다. 소개해주세요.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으니까. 편곡해주신 분이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브랜드 프로듀서 본도로드라고 합니다. 한여름 보아인콜 이번 느낌은 좀 더 어쿠스틱해지고, 저번에도 정말 듣기 편한 노래였지만 이번에는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좀 더 집에서 들으셨을 때도 편하게 이 여름 밤을 더 즐기실 수 있도록 재편곡을 해봤습니다. 난 어때 나도 똑같아 장난치는 우리 둘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냥 되게 나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그냥 저번 달에 본 사람 같아. 나만 그래? 나도 그래.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번 달쯤 그냥 조금 오랜만에 본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편안하다. 맞아. 일주일은 아니고 한 한 달 정도? 일주일은 아니고 한 달 정도. 목소리를 자주 들어서 그런가? 다시 돌아간 것 같아.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어떤 의미인가요? 아,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의 좀 의미인 것 같아. 그럴 정도로 되게 나한테 값지고 뭔가 되게 소중한 노래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레이나와 함께한 뭐 추억들이랑 뭐 여러 가지들이 되게 많이 있고 많이 사랑을 받았고 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나는 한여골 하면은 가장 먼저 나한테 각인되는 거는 애프터스쿨의 레이나, 오렌지 캐러멜의 레이나 말고 그냥 레이나라는 가수를 가장 처음이자 많이 알린 곡인 것 같아. 맞아. 몰라. 그리고 나도 좀 이 곡 생각하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그래서 그런가 그냥 옛날에 되게 반짝반짝했던 그 청춘을 기억하는 느낌으로 조금 그리움도 같이 있어. 쓸 때문인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오늘따라 유독 많이 보고 싶었어. 아, 나는 익숙해. 그래? 솔직히 말하면 이 노래를 최근에까지도 불렀어. 그래서 그렇게 낯설진 않은 것 같아. 7년만 같지 않아. 나는 좀 새로워. 왜냐면은 랩을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가사도 다 바뀌고 그래서 좀 새로운 느낌? 이런저런 생각에 레이나 어떻게 했어? 나는 레이나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나는 그래도 좀 바뀌었는데 레이나는 뭔가 똑같이. 편곡만 바뀌고 이제 그대로인 거니까 어떻게 부르려고 했냐면 좀 편곡에 맞게 조금 더 편안하게 부르려고 했어. 그 전에는 조금 더 심지가 있는 느낌으로 불렀거든? 좀 땡땡하게? 뭐 약간 이렇게 조금 더 땡땡하게 근데 조금 더 풀어서 불렀어. 무더운 밤 나도 최대한 2021년에 맞게 우리가 나온 게 2014년이었으니까 그만큼 음악이 이제 많이 또 바뀌었잖아. 랩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최대한 2021년에 맞게끔 뭔가 하려고 했던 것 같아. 허울 업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허울 업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느냐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레이나 어떤 게 제일 좋아? 나는 아무래도 거기 부분인 것 같아. 이 부분이 처음에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약간 킬링 포인트처럼 여기를 진짜 많이 기억을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곡에서 딱 처음 들었을 때 남는 부분이 이 부분이 많이 남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 난 지금 생각나는 부분은 뭔가 쓸 때문인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이게 같이 하잖아 우리가. 맞아. 요번 멜로디가 좋아. 좋아. 그래서 요번에 바꾼 버전에서도 뭔가 여긴 안 바꿨더라. 아 여기서 뭔가 인용을 많이 했어. 뭐가 있을까? 아 7년이 돼서 가물가물한 것 같아 진짜. 나는 그래도 좀 던져주면 뭔가 나는 생각날 것 같아. 시상식에서도 나는 내가 멜론뮤직이었나? 거기 맞을 거야. 이까만하게 크고 되게 높이 있는 달 모양 세트에 올라갔었던 기억이 나. 그때 진짜 무서웠어.
그리고 오빠가 그때 그 멜론 뮤직에서 아마 그거 했을 거야. 애드립으로. 뭐 내가 너 좋아했던 거 알아? 뭐 이 얘기 있지. 그때 오래됐어. 아마. 아, 내가 창피하네. 뭐라 그랬지 내가 그때? 여하튼 간에 멜론 뮤직 막 기억이 나. 그 세트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는 뭔가 사진처럼 레이나가 너무 목소리가 곡에 잘 어울려서 되게 놀란 그 뭔가 그 감정만 이렇게 남아있어. 사진처럼 뭔가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근데 그러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러기 되게 어려운데 그 감정이 되게 남아있어. 안녕하는 밤의 꿈 이거 맞지 안녕하는 밤의 꿈 우리 맞지 즐거웠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반가웠어. 나도 반가웠어.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2021년 한여름밤의 꿀이 리마스터라고 해야 되나? 리마스터가 돼서 나옵니다. 편곡도 바뀌고 가사도 바뀌고 새로 녹음도 하고 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찾아갑니다. 네. 새로워진 가사도 있고 또 저는 노래는 같지만 느낌을 조금 요즘에 맞게 선곡에 맞게 불러봤어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